let's be lovers tonight. Count the stars.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Discover how they align. Let's be lovers tonight. 너무 가깝나요? 네, 너무 가깝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반이고요. 모든 직장인들이 기다려온 그런 토요일의 아침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필요한 것만 탁탁 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꿈꿔온 그 토요일의 일상을 한번. 그러면 오늘은 신발을 같이 골라볼까요? 저 옷을 이미 다 입었다 보니까 신발을 같이 골라볼게요. 슈프림을 신을까? 스투시를 신을까? 둘 중에 뭘 신을까요?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지난번에 샀던 슈프림 신발 1번. 스투시 신발. 좋아. 오늘은 레슬링 신발로 갈게요. 모자를 지금 두 개 중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샀는데 아직도 초록색이야. 이거 미국인가요? 첫 번째는 요새 유행인 이 디젤 모자. 아주 햇빛을 잘 가려서 오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두 번째. 눈 어디 갔어? 눈. 눈 어디 갔냐고? 결국에 모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뭐 맨날 모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익숙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미 한번 왔던 곳이어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테이시드 저번에 보여드렸죠. 거기서 제가 세일 상품들을 막 보다가 너무 예쁜 가방을 발견을 했어요. 픽업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왔고. 와, 근데 무섭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죠? 저 포스터 보여요? 다시 온 스테이시드. So yeah, thank you. 받았습니다. 이렇게 샘플 안에 은근히 샵이 많더라고요. 그런 세일 정보들 있죠. 그거를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대신 쇼핑해 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날씨가 벌써 봄이다. 오늘 20도 정도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국은 지금 어때요? 제가 듣기로 한국에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여기는 진짜 지금 날씨 온도, 습도, 내 머리 왜 이래?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는데? 잠시만요. 들려요? 지금 이 소음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모르는 척 하세요, 모르는 척. 여기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겠어. 아니, 저것들이 왜 길을 막고 저기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죠? 무리 지으면은 본인들이 그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야, 이걸 삥돌아 왔네? 아이고, 아, 더워. 자, 그럼 이제 다른 장소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산호세 하면 사실 실리콘밸리, 엄청나게 재미없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산호세 압구정이라고 불리는 로데오죠, 로데오. 산타나로라는 곳인데 막 노랫소리랑 장난 아니죠? 사람도 짱 많아요. 와, 차 봐. 딱 봐도 전형적인 부자 동네. 와, 차들 봐요. 와. 여기 누가 봐도 더현대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애플도 이렇게 있고요. 다이슨도 있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래 분위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짜잔. 금액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320불. 한국에서 사면 원래 뭐 젠틀몬스터가 할인이 없다지만 여기는 봐봐요. 아까 붙어 있었던 달러에 세금도 붙고, 보통 세금이 이 샌프란시스코는 10% 정도가 붙거든요. 환율까지 적용하면 너무 비싸요. 아, 그거는 안 돼. 원래 밖에서 영상 찍는 걸 안 그래도 부끄러워하는데 한국말이 들리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런 곳에서 서로의 존재를 되게 잘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부끄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자라가 있다고 본 것 같거든요. 자라가 어디 있지? 드디어 자라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 자라 아세요? 이게 그냥 걸어가다가 햇빛 비춰서 이렇게 막,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가 항상 되게 잘하잖아요. 지금 트렌드를 반영하는 느낌으로 되게 잘하는데 나는 카고는 찾으러 왔는데 결론은 없다. 짜잔. 그래, 어차피 뭐 자라 한두 번 입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여의도에 나와 있는 건가? 미국을 나와 있는 건가? 굉장히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혹시 이 브이로그를 보시는 여러분들, 내가 샘플 안에 여기가 궁금했는데 너가 대신 가줄 수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저한테 얘기해줘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한번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왔던 데잖아? 같은 곳만 몇 바퀴씩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도대체 어디죠? 또 잘하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디젤에 많이 꽂혀 있어서. 아, 이런 거 예쁘잖아. 오호. 와, 이거 봐봐요. 저게 라멘집이거든요. 일본 라멘. 와, 줄 봐. 아, 여기구나. 죄송해요. 그냥 여기. 그냥 모든 라멘집이 인기가 많네. 이런 게 또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류. 이런 게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의 주말 아니겠습니까? 일단 밥을 먹으러 갈게요. 뭐 먹을까요, 여러분? 골라주세요. 1번 햄버거, 2번 인앤아웃 햄버거, 3번 인앤아웃. 너무 맛있겠죠? 콜라, 버블버거, 감자튀김. 바나나 먹긴 했는데 첫 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정말 그 진짜 왜 이렇게 짜? 여기 인앤아웃도 먹어보고 수파도파도 먹어보고 파이브가이즈도 먹어보고 했는데 심플이즈 더 베이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번을 약간 바삭하게 해서 주거든요? 인앤아웃에 오면은 양파를 꼭 넣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입은 케첩을 촉 찍어서. 항상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워버리죠. 오늘 밤에 며칠 전부터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단 준비를 하러 이제 한번 슬슬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호세에 있는 H마트입니다.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영상이랑 뭐가 다를까 싶긴 하거든요. 쇼핑 베이글 H마트, 이번에도 쇼핑 햄버거 H마트. 아, 너무 신나. 아, 오늘 저녁 너무 기대되는데. 고향 생각. 여러분들의 고향 생각은 뭔가? 요거 좋네. 양파 요거 하나. 역시 아는 사람만 먹는 진라면 매운맛. 그다음 뭘 또 살려 그랬는데? 소주랑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먹어버릴 겁니다. 아, 오늘 진짜 완벽한 토요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죠? 다녀왔습니다. 오늘 구매한 거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왜 이렇게 작아? 엄청 작네요. 아니야 예뻐. 예쁜데 300불 막 400불짜리였는데 제가 100불 정도에 샀어요. 약간 프라다랑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어콜드워라는 브랜드일 거고 흡사 바나나처럼 생겼네요. 바나나백이고요. 한번 매볼까? 이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색깔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가 얘기했던 닭똑집과 소주와의 시간이 올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올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늘이랑 양파랑 고추랑 다 손질을 하고 물에 씻은 다음에 냉동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내가 촬영을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체력 소모가 클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닭똥집을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먹고 소주도 한 잔 이렇게 탁탁 할 거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